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이제 배경 지식 관련돼서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 이어서 자, 우리가 이제 이제 장고에서 이제 제공하는 저 패스워드들을 가지고 자, 이제 검색을 자, 우리 이제 페이지에 이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여기 이제 페이지에서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제 어떻게 이제 좀그 구현해 나가야 할지 그런 어떤 순서를 먼저 좀 알아야겠죠? 네. 자, 그럼 이제 템플릿 이제 파일로 이제 와서요. 자, 이제 템플릿 파일, 이제 멤버 리스트, 멤버 언더바 리스트, 자, HTML 이제 템플릿 파일인데요. 자, 우리 이제 여기서 쭉 작성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회원 수정, 회원 등록,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해당 이제 리스트, 자, 이런 어떤 리스트 뷰가 그 출력되는 부분이고, 검색을 이제 어디다 이제 좀뭐 구현을 해야 할까요? 요거 이제 뭐 사이에다가 할까요? 자, 이런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이제 검색.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여기다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우선은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 이제 순서를, 이제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제 그, 해야 하냐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쵸? 검색할 그 폼, 네, 폼을 작성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네. 뭐 어딘가에 이제 뭐 보통 이제 뭐 게시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밑에 뭐 이렇게 이제 뭐 검색 폼이 있다든지 뭐 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여기 있어도 되고. 네. 근데 뭐 어찌 됐건 뭐 지금은 뭐 제대로 뭐그 디자인을 해서 이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다 하든 뭐 아니면 여기다 해도 되죠,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검색. 네. 여기 이제 검색어 뭐 입력하는 부분 또 여기 검색 버튼. 네. 그래서 어딘가에 어찌 됐건 뭐예요? 해당 이제 그 검색 거를 이제 입력할 그런 어떤 이제 폼을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이제 뭐 1차적으로 먼저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이제 그런 검색어를 입력해서 이제 슝 하고 뭐요 버튼을 클릭해서 그 검색 키워드를 이제 서버로 이제 전송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요청 그 주소가 얘도 이제 검색 폼이니까 얘도 이제 액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이제 액션 주소가 있을 텐데 그때 그 어디로 그 날라가게 할 건지 근데 요청 들어오는 주소가 로컬호스트 땡땡 뭐 이제 8000번에 현재 이제 멤버니까 멤버에 뭐 이제 서치라고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요? 검색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요청에 따른 그런 어떤 처리를 그 뭐예요? 서버에서 이제 해줘야겠죠. 서버에서 뭐 URL 자, 이 파일에다 저는 이제 요청에 대한 어떤 추가 처리를 결국 이제 요 파일에다가 그쵸? 요렇게 이제 요 요거 자 요런 그 요청에 따른 뭐예요? 요 파일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쵸? 요기죠? 요기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요런 어떤 이제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이 검색 요청이죠. 검색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처리를 요 이제 URL 자요 이제 그 파일에다가 이제 추가를 자 이런 요청을 이제 추가를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런 요청이 이제 들어왔을 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서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입력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면 이제 메인을 띄워주는 거고 뭐 입력 요청이 크리에이트 멤버로 들어오면은 뭐 이렇게 뷰 쪽에 뭐 크리에이트 멤버 함수로 이제 호출해 주는 거고 또 수정 페이지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에딧 페이지라는 함수로 호출해 주는 거고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체 수정을 하는 요청 업데이트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고 또 삭제 처리 요청이 이제 들어오면은 요 인덱스 값하고 같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딜리트 멤버 함수로 이제 호출해 주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쵸? 검색 요청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요청에 대한 또 추가도 여기서 이제 해줘야 할 것이고 결국 이제 뷰 쪽에 이제 어떤 함수를 뭐 호출해 주도록 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저렇게 들어왔을 때뷰 쪽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치 자 이제 서치 멤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를 자 이제 뷰 쪽에다 이제 추가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요거.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그 순서대로 자 우리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하기 전에 자 이제 한 가지 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아까 그 앞서 이제 배경 지식에서 미처 이제 그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 ORM 기반의 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특히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 과정에서 검색 구현 시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런 그 ORM 기반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객체 기반의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SQL 쿼리를 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자, 우리 이제 ORM, 어떤 이제 기반의 검색으로 이제 구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SQL 쿼리나 이런 것을, 자,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어떤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어떤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 이런 그 SQL 쿼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그 작성을 해서 보통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 그 CRUD를 그 구현하는 과정도 보시면은, SQL 쿼리를 뭐 직접적으로, 자, 우리가 그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객체의 어떤 개념으로서 뭐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입력이면은, 우리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은 SQL 쿼리를 그 사용해서 인서트를, 그쵸. 인서트 어떤 쿼리를 그 작성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데이터베이스, DB 연동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런 어떤 그 ORM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런 어떤 인서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그 객체를 뭐예요? 세이브 개념.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세이브 메서드를 사용해서 우리 이제 해당 객체를 결국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근데 저장, 세이브의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검색 구현도 마찬가지예요. 검색 구현도 뭐 보통 이제 우리 이제 검색을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이제 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대표적인 어떤 검색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 쿼리가 이제 like 아니겠습니까? like.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입력을 할 때도 insert라는 그 대표적인 쿼리가 insert잖아요. 그렇죠? 입력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 이제 save 이런 어떤 이제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검색을 구현할 때도 이 대표적인 쿼리가 이제 그 like 이 쿼리문을 사용하는 건데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런 그 like 쿼리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ORM 기반의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장고와 같은 뭐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에서도 뭐 이제 스프링이니 뭐 스프링 부트니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ORM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어떤 조작 연동을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어떤 뭐 이런 인서트나 이런 어떤 라이크 쿼리를 이런 어떤 SQL 쿼리문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이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 ORM 기반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가 제공해 주는 그런 어떤 이제 메서드를 사용해서 역시 이제 그 검색을 구현한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이 장고 프레임워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다른 그런 어떤 이제 뭐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로 뭐요. 이런 식으로 이제 ORM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요. 이렇게 쿼리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서 뭐 이제 DB에 입력하는 것도 이제 save 메서드로 이제 입력을 하는 거고 이런 어떤 검색을 이제 구현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또 제공해주는 어떤 메서드들을 사용해서 검색을 이제 구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 ORM 기반의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기존의 어떤 PHP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해 봤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PHP 쪽에서도 뭐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전혀 뭐 사용해 보지 않고 그냥 뭐 전통적인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DB 연동해갖고 뭐 게시판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제 파이썬
파이썬을 이제 공부해서 파이썬으로 이제 웹사이트 개발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자바나 이런 쪽도 뭐 사용해보지 않았고 오로지 이제 PHP로 이렇게 이제 몇 년간 쭉 이제 그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뭐꼭 했다 해서 또 프레임워크를 꼭뭐 사용 뭐 한다라고 볼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거죠. 네. 뭐웹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는 사실 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제 그 대형 어떤 공기관이나 어떤 대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또잘 사용을 또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에이전시 업체에서 그냥 뭐 프레임워크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 개발을 해왔다라는 분이 이제 처음 장그 이런 어떤 파이썬을 공부하고 또 프레임워크 장고라는 어떤 이런 ORM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도 처음 공부하면서 자 이런 이제 ORM 기반으로 뭐 예를 들면 뭐 CRUD, DB 그런 어떤 연동, DB 조작도 처음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구현도 이런 어떤 ORM 기반으로 된 프레임워크에서 처음 해보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멘붕이 그 온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멘붕.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전통적으로 이런 그 PHP에서 항상 이제 쿼리를 사용해서 뭐 CRUD 데이터베이스 어떤 그 연동을 하고 뭐또 이제 검색을 구현하고 항상 쿼리 뭐 라이크 쿼리 사용하고 뭐 이제 이렇게 뭐 앞뒤 이제 퍼센트 붙이고 뭐 하면서 이제 해왔는데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처음 이런 어떤 ORM 또 특히 이런 어떤 장고 프레임워크나 뭐 자바라면 이제 스프링 부트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그렇게 이제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네, 이런 어떤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 DB 연동을 한다라든지 또는 검색을 구현하는 이런 과정을 처음 공부해 보면 멘붕이 와요, 멘붕.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멘붕이 잠깐 왔지만 자꾸 사용을 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좋네. 그 편리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자동차를 이제 모는데 기존에는 뭐예요? 이제 좀 수동, 오토매틱 같은 거 이제 없이 수동으로 이제 기어 이렇게 이제 조작해서 이제 운전하다가 한몇 년간 그렇게 이제 운전하다가 아주 멋진 막 스포 우주선 같이 됐네. 나름대로 이제 스포츠카 그린다고 그린 건데 어찌됐건 굉장히 뭐 샤프한 네 완전 자동 네. 그래서 이제 뭐 완전 이제 오토매틱 네, 이런 어떤 직접 뭐 기어 넣을 필요도 없고 뒤에만 딱 갖다 놓으면 그냥 쭉 운전하는 이런 어떤 이제 오토매틱 자동차를 딱 몰게 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걸다 이제 수동으로 다 해갖고 이제 해야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뭐예요? 그냥 뭐딱그 오토매틱 그 조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어떤 그 유용한 메서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기능도 좋고요. 물론 이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그뭐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장점이라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장점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이제 운전하면은 뭐 얘도 이제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오토매틱 차를 그 몰게 되면은 수동으로 모는 방법을 완전히 그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 여러분 이 오토매틱으로 한 10년 자동차 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년이 뭐예요? 10년이 뭐예요? 10년.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4년 동안 이 수동 그 스틱으로 된 차를 4년 동안 전혀 몰지 않고 오토매틱으로만 차를 몰았던 사람이 어느 날뭐 내가 이제 택시나 어떤 버스에서 내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택시 회사들이 버스나 이런 데가 자동으로 돼 있는 차도 있지만 이런 차들도 많아요. 수동으로 돼 있는 차들도 스틱으로 돼 있는 차들도.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이걸로만 계속 운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동 스틱으로 이제 운전하는 차는 좀 자신감이 이제 없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면접관이 그 수동으로 된차몰수 있겠어요? 하면은 지금 제가 안본 지가 오래돼서 좀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요? 뭐 탈락하는 거죠. 그만큼 어떤 취업의 문도 이제 좁아지는 거고, 이제 그런 어떤 단점도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하는 부분도 이런 ORM 기반의 프레임워크가 그러면은 이걸로 다그 대체가 되느냐? 여러분은 뭐 이렇게 다 대체가 될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런 SQL, 전통적인 SQL 쿼리를 직접적으로 작성해서 뭐요?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쿼리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좀 이제 복잡한 네, 이런 좀 복잡한 어떤 이제 뭐 통계 그런 어떤 그 통계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뭐 구축을 한다든지 좀 이제 복잡한 어떤 쿼리 또 여러 개 어떤 테이블을 뭐 조인을 해서 이제 그 구현을 해야 한다든지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그 ORM 기반의 어떤 이제 메서드들과 어떤 키워드를 조합해 갖고 그렇게 이제 SQL 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런 어떤 이제 조합 여기 약간 조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 그런 어떤 이제 메서드하고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메서드와 어떤 키워드들의 어떤 조합으로 이런 SQL 쿼리를 대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분명히 편리하죠. 편리한 부분이 있죠. 편리해요. 직접적으로 SQL 쿼리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뭐 메서드 사용하고 또 어떤 키워드들 이렇게 조합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검색을 구현할 수 있네.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뭐예요. 그 편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어떤 통계 관련된 그런 어떤 사이트라든지 또 대용량의 어떤 그런 어떤 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특성을 좀 사용해야 하는 보통은 이런 그 ORM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가 뭐 오라클도 있고 SQL 서버도 있고 MySQL도 있고 MariaDB도 있고 SQLite도 있고 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 DB사에서 DB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어떤 이제 함수들도 약간씩 또 다른 것들이 있고. 왜냐면 이제 뭐 자기네가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만들면서 뭐요. 오라클에서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오라클 더 성능을 더 뛰어나게, 퍼포먼스를 더 이제 그 뛰어나게 이제 발휘할 수 있도록 뭐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만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SQL 서버도 마찬가지고. MS에서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ORM은, 이 ORM 기반의 오마스케어, 이런 어떤 그 프레임워크는, 이 프레임워크는 가급적이면은 얘네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 그 특별 그 오라클이나 SQL 서버에서만 그 사용되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뭐 사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얘를 사용하는 어떤 장점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 가급적이면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만약에 어떤 특정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함수들을 만약에 그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그, 뭐, 이렇게 그 손쉽게 뭐예요. 만약 그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손쉽게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좀 용이하겠죠. 근데 이런 어떤 종속된 어떤 그 DB의 어떤 종속된 어떤 함수들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뭐 이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종속된 그런 함수나 기능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라클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근데 뭐 여차여차 해갖고 오라클이 아닌 뭐 SQL 서버로 이제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이제 종속이 돼 있으니까 종속된 어떤 함수나 특징 기능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면 뭐요? 다른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ORM 기반의 어떤 프레임워크들은 이런 종속된 상황을 만들려고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또이 부분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가급적이면 종속시키지 않으려고 하면은 장점이라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바꾸는 게 이제 손쉽다라는 거예요. 용이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라클이나 SQL 서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함수들은 그왜 존재하겠어요? 그것을 썼을 때 우리 자사의 어떤 이제 오라클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만든 거 아니겠어요? SQL 서버, MS에서도 어떤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함수를 우리 SQL 서버 사용할 때 같이 쓰면은 굉장히 어떤 퍼포먼스나 성능이 뛰어나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종속되면 안 되니까 내가 그 함수를 쓰지 않아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능이 더그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이거 무작정 안 쓰는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부분이든지, 야, 이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그 고민거리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제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치열하게, 아주 치열하게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내가 이 특정 어떤 함수를 써야겠다. 퍼포먼스를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SQL 서버에 설령 종속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오라클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이 좀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SQL 서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그이 프로젝트의 어떤 성격을 많이 이제 그 고민하고 그런 어떤 성격에 맞춰서 여러 어떤 의논, 논의, 회의를 많이 좀 해봐야 하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전체적인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그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뭐 이런 PHP에서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거 이제 사용하지 않고 프레임워크 같은 거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ORM 이런 어떤 뭐 장과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이렇게 어떤 DB 조작 또 검색 구현 이런 것도 전혀 이제 안 해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이제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좀 백그라운드 자 이런 어떤 배경 지식이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개념은 여기에 국한돼서 그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어떤 ORM 기반의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고 프레임워크 이제 공부하다가 뭐 닷넷이든 뭐 자바든 그런 쪽 가서 이제 공부하실 때든지 프레임워크 같은 거 공부할 때도 이 개념 이런 어떤 배경 지식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 그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들 어떤 장점 단점 이런 것도 이제 또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또뭐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이제 결정할 때는 치열하게 그 프로젝트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이제 회의하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ORM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제 검색을 이제 구현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메서드, 어떤 키워드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런 SQL 쿼리를 대체한다. SQL 쿼리를 직접적으로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꼭 편리하고 용이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좀 복잡하고 또 어떤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성능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어떤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살펴봐야 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또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테이블을 조인해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좀 복잡한 상황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SQL 쿼리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뭐 구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 어떤 백그라운드 내용을 좀잘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ORM 기반의 어떤 검색 구현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메서드하고 어떤 메서드하고 어떤 키워드, 네, 키워드의 어떤 이제 조합으로, 그냥 키워드 어떤 조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볼 거니까요. 이제 해볼 거니까, 이런 이제 메서드하고 이제 키워드의 어떤 이제 조합으로, 이렇게 어떤 그 SQL 쿼리를 이렇게 이제 대체해서, 이렇게 이제 그 검색을 이제 구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자, 이제 ORM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방식이다. 뭐가? 이런 이제 메서드하고 어떤 키워드의 어떤 조합으로 뭐를? SQL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제 굉장히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쵸? 아주 복잡한 어떤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어떤 용이하고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대부분 이제 사용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뭐 자바에, 이제 스프링 부트, 또뭐 대표적으로 이제 JPA, 네,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자바 쪽 가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은, 네, 이런 어떤 그 스프링 부트하고 이제 JPA라는, 네, 이런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조합으로 뭔가 이제 프로젝트를 뭐 이제 구현한다든지 이제 진행을 할 때는 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메서드하고 어떤 키워드 이런 어떤 조합으로 여기서도 뭐예요? 이런 어떤 SQL 쿼리를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또 이제 적절하게. 그래서 이제 그 실무에서는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메서드하고 어떤 키워드 이런 어떤 조합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 사용도 하고 플러스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SQL 쿼리를 뭐 네이티브 이런 쿼리를 또 같이 이제 그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조합을 하는 거죠. 적절하게.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결국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네. 그요 프로젝트 내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이 적절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 프로젝트 내에서 이렇게 이제 적절하게 이제 뭐 SQL 쿼리도 같이 이제 좀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고 또 이렇게 메서드 키워드 조합만으로 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편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진행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잘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